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GS 칼텍스 프로기 전 16강전입니다. 신진서 구단은 전년도 우승자로 16강부터 출전했고요. 한상우 구단은 24강전부터 출전해서 1회전에서 송규상 6단한테 이기고 2회전에 올라서 2회전이 16강전입니다. 신진서 구단과 만났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한상우 구단, 88년생과 00년생, 12살 띠동갑 기사예요. 신진서 구단한테 승률 좋은 기사 별로 없죠. 한상우 구단도 아마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우에서 보는 거를 보면 역대전적 2전 2승. 신진서 구단이 다 이기고 있죠. 솔직히 신진서 구단한테 한 판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기는 건 관두고 한 판 도보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 현상우 구단이 약간 마음을 비우고 두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음 비우는 게 또 승부사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하기에 걸치고 또 우상기에 걸치고 이렇게 진행됐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여기 우하기 빙귀가 있으니까 여기 걸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우상기 쪽이 더 크다고 얘기해요. 요둘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실전은 여기 거치고 백이 두면서 백이 한 반집 정도 앞서가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날짜 두고 붙이고 한 칸 뛰었잖아요. 요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요거 지키고 백이 이제 상변을 받겠죠. 그때 이 3-3 쳐들어가는 이 작전 이렇게 해서 실리로 가는 이런 식으로 두어 놓으면 이게 그냥 사람 바둑으로 5-5 아까 반집 분리에다 그랬죠. 이게 블루스파 진행입니다. 흑의 입장에서 이걸 안 하고 우상기를 협공을 했는데 사실 여기 두 돌이 있는데 또 하나 더 갖다 놓으면 요 한 점은 그냥 나중에 그 고깃값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보고 두면 돼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그걸 가볍게 보고 이 흑두점을 먼저 성공을 갔는데 이게 좋은 작전입니다. 그리고 모자 씌우니까 두 칸 벌리고 이렇게 돼서 백이 좀 편한데요. 여기서 젖히고 원래 이렇게 2단 젖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늘었어요. 보통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뻗어라. 그래서 늘었는데 그럼 원래 백은 요거 그냥 그 밀어야 돼요. 원래. 그러면 한 집 반 좋은데 요걸 안 하고 여기 붙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쾅 막아야 백이 요 붙이는 수를 손을 못 빼요.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눌러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전은 이렇게 늘어주니까 요 돌의 교환이 더 이득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밀고 올라오고 젖혔는데 받으면 이제 여기 우변 이어야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뒀는데 여기 단수치고 딸 때 이렇게 들고 다녔죠. 이게 나름 그 유명한 맥점이죠. 이런 작전 원래 있는 족보에 있는 유명한 맥점입니다. 자 지금 백이 약간 한 집 반 정도 좋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건 무조건 이렇게 패를 걸어야 돼요. 이걸 이어주면 안 됩니다. 따면 여기 패감 있잖아요. 여기 패를 이걸 안 받고 패를 더 심하게 들어온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패가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그때 따면 이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도 패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여자를 지키고 밀고 나오면 늘고 지금 패를 따면 이 우상기에 있는 이 백한점을 권식으로 그냥 말려서 잡아먹는 이 작전으로 둬야 그나마 한 1.5집 한 집 반 정도 불리한 그게 유지가 되는 건데 실전은 확실한 패가 한 개만 있으면 된다. 딱 한 개만 만들겠다고 여기까지 하고 단수치니까 따고 이렇게 단수쳤거든요. 사실은 이 교환도 손해예요. 왜 손해냐면 이거 없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굴복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훗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요거 막는 게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자리가 교환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으면 훗날에 요걸 단수치면 빠지고 여길 둬서 뛰고 이걸 둬도 선수가 안 되죠. 선수가 안 됩니다. 요 교환으로 이 백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수친 게 좀 악수거든요. 그래서 악수가 돼서 좀 더 차이가 벌어진 데다가 패를 따고 이을 때 이렇게 이은 수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이으면 안 돼요. 흑은 여기를 어쨌든 잊지 말고 이거 포도송이 모양이잖아요. 완전 이렇게 매화육궁의 포도송이 모양으로는 바둑을 못 이기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를 두고요. 밀면
여기를 지켜서 이걸 잡고요. 두면 이렇게. 이건 언제든지 패를 따면 여기 패감 하나 더 있으니까 거기 패감으로 쓴다 하고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세집 정도 불려요. 왜 아까 한집 반이라더니 왜세 집이냐? 이게 손해라니까요. 이게 손해라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은 이었죠. 이 자체로 이미 세집반 가까이 불려졌어요. 너무 포도송이 모양이에요. 아, 이런 모양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막 바둑 처음 배운 사람한테 그 나쁜 모양의 대표적인 형태 매화육궁 흑모양이 많이 나쁩니다. 자, 여기 두고 붙였는데 사실 요거는 이렇게 입구자로 나오는 게더 강력해요. 이 돌과 이 돌을 갈라놓는 거죠. 실전은 붙였더니 젖혀서 요 백두점을 잡겠다 하고 나온 거고 늘고 뻗었을 때 여기는 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2단 젖히면 단수 치고 이렇게 젖혀서 요 석점이 잡혔어요. 왜냐면 요거 살리겠다고 이 단수를 치고 나오면 이거 돌려놓고요. 이 석점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여기도 백두 포도송이가 된 데다가 요 석이 잡혔죠. 그럼 이 돌이 잡힌 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백이 너무 망했죠. 이건 흑이 좋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렇게는 당연히 안 두고 여기를 두면 이 단수를 치고 그냥 두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쪽 움직여 나오면 이두점 갈라칠 수 있죠. 이렇게 갈라서 공격을 계속 하는 이런 바둑으로 여기에 세집반 정도 백이 좋은 건데 이게 세집 반이 좋을 거를 이게 여기다 놓으니까 이수가 대학수거든요. 이거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뒀잖아요. 그래서 완착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2단 젖혔으면 이렇게 2단 젖혔으면 거의 5집 반에서 6집 가까이 부재합니다.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쪽이 다 선수라서 이 백대마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 흑은 여기 귀를 하나 더 가했어야 되고요. 여기 또 끊기는 게 남아 있고 양쪽이 다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거예요. 지금 흑이 많이 불리한 거죠. 근데 실전은 요걸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손해가 돼서 흑이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2단 젖히고 호구 쳤잖아요. 자, 이 장면에서 요거는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치받는 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면 백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흑도 여기를 뻗어서 귀를 다 챙겨요. 이렇게 해놓고 두면 어떻게 되는 거냐, 형세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귀를 아까 삼삼들어가는 맛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두면은 요 차이가 한세 집? 세 집에서 세집반 사이. 그러니까 흑도 이렇게 두면 그냥 둘수 있는 거죠. 백이 요거 붙여놓은 게 실수라서 흑이 조금 차이를 좁힌 상태로 이제 중반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실전은 갑자기 여기서 이걸 들여다봅니다. 이게 뭔 수입니까? 이걸 왜 들여다봐요? 금방처럼 이제 살아나야죠.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거 쑥 나갔을 때 원래 이해한 점은 아, 내가 잘못 뒀구나. 그리고 이제 후회를 하면서 활용하고 말아야 돼요. 이렇게 단수 하나 쳐서 집 모양을 좀 구겨놓고 요거 교환하고 뛰면 이런 맥점을 좀둘 수는 있는데 이렇게요. 둘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 나중에 살아야 됩니다. 여기 나올 때뭐 예를 들어 이쪽 어디를 두고 여기를 공격. 그러면은 이쪽에 흙이 한번더 놓으면 입구자로 놓으면 이 백대만 못 살아 있잖아요. 여기 정리가 된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한네집반 정도 차이. 당연히 백이 좋아요. 백이 네집반 정도 좋은 건데 네집반 좋은 게 최선인 이유가 실전은 바둑이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뒀더니 요거 나가는 게 선수가 돼서 둘때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치고 예를 들어서 이었다. 막히는 순간에 이 넉점이 다 죽어요. 그러면 요거로는 양이 찰 수가 없죠. 지금 흑은 요 백두점을 잡아야 했던 건데 이거 다 죽으면 이건 뭐 승률 뭐한 98, 97 이렇게 나옵니다. 끝나는 거죠. 이게 다 죽었으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결국 상변을 이렇게 빠져서 넘었는데 하나 끊어놓고 밀고 나가니까 자, 이렇게 연결해서 백이 바깥으로 탈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흑도 약하고 여기도 약점이 많죠. 그래서 요거 또 우상기도 약점이 많아요. 요거 빠지는 거 이런 거에서. 그래서 여기가 가장 급하니까 우상기가 제일 급합니다. 여기를 지킨 거고 백이 요 입구자 나와서
끊어놓고 움직이니까 승률이 이미 뭐 97, 98, 막 여기를 막 99를 향해서 맹진격 중입니다. 여기까지 돼서는 거의 99%. 그게 집이 없는데 세력도 없어요. 흔히 얘기하는 집도절도 없다. 딱 그거죠. 집도 없고, 세력도 없고, 곳만은 있고. 아, 이게 뭐야, 씨. 집도 없고, 이거 사람이 사는 걸 따질 때, 집도 없고, 살 집도 없고, 현금도 없고, 빚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너무 괴롭잖아요. 대출만 있고, 집도 없고, 현금도 없고. 이거 너무 괴롭죠? 딸랑 이렇게 쌈짓하고 두집 나고 살고, 백은 연결하고. 참, 이거 너무 처량한 그런 상황이 돼서 바둑이 끝났어요. 사실은 이 연결에서 한상훈 9단이 돌을 걷어도 됩니다. 바둑 둘 때가 이렇게 빈 데가 많이 남아있는데, 빈 곳이 많이 남아있어도 지금 20집 정도 차이 나요. 그럼 원래는 던지는 게 맞는데, 너무 빈 곳이 많으니까 좀 두고, 또 신진서보다 좀 깎아주잖아요. 20집 이긴 거를 좀 깎아서 지금은 한 12집, 13집 요 정도를 막 깎아줘서 차이가 좀 줄었습니다. 자, 여기 붙인 수는 좀 이상해 보여도 원래 정수예요. 여기 100이 받으면 이렇게 두고 껴붙여서 이렇게 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넘고 흙도 이렇게 두고. 그래서 요 정도 둬도 괜찮은 건데 100이 아예 그냥 신지소단 여기를 끼워서 끝내를 버리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요걸 둘때 이을 수가 없어요. 지금 흙이 여기를 이은 거는 원래대로 하면 여기다 한수 치고 요거 살려야 되는데 그럼 이거 선수하고 이렇게 잡으면 얘는 왜둔 겁니까? 이상해지죠? 이건 너무 피해가 커서 여기 붙인 수는 차마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상기를 이은 거고 요거 찝으니까 단수 치고 여기 이었잖아요? 그 바람에 요 흑두점이 죽었어요. 이 흑두점이 죽었으니까 백돌이 이렇게 연결됐죠? 다 살아있죠. 요 흑두점은 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 뺐다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잡혀 있는 겁니다.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거의 끝나 있는데 이제 한상 9단이 돌을 안 던지니까 이제 신진서 9단이 이쪽을 한번 더 건드려 봐요. 조금씩 조금씩 살짝 건드리는데 여기서 껴붙인 수가 이제 승부를 끝내겠다 하는 순 거죠. 요거를 위를 끊었는데 왜냐면 응수하기가 굉장히 나빠요. 왜냐면 이런 데 이으면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넘으면 이거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내기 하면은 지금 뭐한 15집 뭐 이렇게 이겼어요. 근데 여기를 끊으니까 원래는 더 많이 이길 수 있죠.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거 단수 치고 여기를 이으면 결국 여기 이어야 되거든요. 요 잡히니까. 여기 있고 넘어갈 때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여기 한 집이 나잖아요. 여기 두는 건 이렇게 단수 쳐서 이을 때 이거 따내면 아래가 걸리니까 안 되고 그러면 이쪽 두고 또는 이렇게 두면 요거 있고 그러면 요 자리 한집 내는 거하고 여기 한집 내는 게 맞붙이에요. 여기 두면은 이렇게 둬서 여기 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두면 백이 걸리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끊고 나면 여기 받아야 되는데 이쪽 어디를 두면 이백 대마다 못 살랐잖아요. 지금 백이 많이 이겨 있는데 이런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어도 되는데 지금 백이 여기 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신진서 9단이 요걸 단수 치고 딸때 그냥 넘어요. 깎아준 거죠. 한 12집 반 정도 이겼다. 백이 거꾸로 덤을 내면 비슷한 정도 형세. 이렇게 깎아주니까 바로 한상훈 9단이 돌을 거두고 아까 초반에 실수했던 여기 나릿자루 간대. 거기를 딱 손을 짚습니다. 한상훈 9단도 거기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다. 그다음에 여기 착각한 거는 뭐 얘기할 게 없죠. 그건 너무 누가 봐도 뻔한 착각이었으니까 이 치중의 착각은 그 다음 얘기고 그 전에 형세가 많이 나빠진 게요 나릿자루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때 가장 이 바둑에서 원래 문제였던 거는 한상훈 9단은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포도소용이 모양으로 여기 이은 수. 이 수가 제일 문제가 아니었나. 옛날하고 지금하고 감각이 달라서 옛날에는 팻감이 없으면 패를 그냥 이으라고 굴복하라고 그랬는데 인공지능은 팻감을 써서 두번 연타하는 게 패를 지는 것보다 낫다. 그냥 패를 져도 괜찮다. 두번 연타하면 된다. 그걸 대가로 얻어라. 이게 인공지능에서 바둑 쪽에서 많이 바뀐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요 바둑도 그렇다는 거였죠. 자, 이로써 신진서 9단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준 9단하고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되는데요. 신진서 9단의 국내 뭐 국제 무적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또 신진서 구단 우승할까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